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하는 비판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비호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자,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최근에 Y10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무려 10%포인트나 폭등을 했습니다.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갈등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털어내는데 유효하게 잘 쓰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이런 리스크가 자, 이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식상하고 뭐야, 피로감을 주고 자, 이재명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성이었는데 여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이 거짓말, 말 바꾸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재판이 진행되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의 민낯 때문에. 자, 거기 또 이 친명 세력들이 반명 또는 비명, 이런 사람들을 내몰고 또 탄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당이 아니라 범죄 집단 같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의 이런 말 바꾸기, 거짓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자, 더욱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위성정당 금지, 이걸 대선 공약에 내려놓고 그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러니까 수시로 말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왔다 갔다 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자기의 이해와 관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제일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로는 선거가 폭망할 것 같다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위성정당 금지는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당 탓, 자, 남 탓 돌리는 게 이재명의 수법인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마저 뒤집어서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그야말로 어둡다. 이 암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과거에 이 자기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드립을 씌워버렸던 거. 자,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그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도 했고. 자, 그러면서도 또 김문기. 자신의 측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잘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자, 사건 사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재명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위성창당을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포괄적 권한 위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당대표 결정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위성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총선년 비례 위성정당을 급조한 뒤에 선거 직후에 합당을 만들어 해서 민주당 전체 의석수를 늘리려는 셈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금지는 당초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난 5일날 기자회견 때 여당의 반대로. 자, 이게 이재명의 고단수의 거짓말이지만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일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의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오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애초에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병립형 선거제로 복원을 촉구해왔고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가 늘었다.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나. 자, 준 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선거제도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의 반대에 패스트 트랙을 올려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 용지 길이만 48c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정당이 한 60, 70개, 그래서 한 1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만. 투표 용지가 1m 다니까 이거는 기계로도 금표 개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일이 수 개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재명이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으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번 총선도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말 바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당대표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도의 결정권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대선 공약 번복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도 이재명의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열어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에 맞춰서 지난해 7월 달에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자신이 받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하루 전에 페이스북에서 돌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다 거짓말이었고 직접 보기와 본인과 관련되는 거니까 나부터 먼저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에서는 가결파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박이다 뭐다 해서 박강훈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인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제 논란과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에 국회를 한바탕 흔드는 중심에는 바로 이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말 바꾸기, 거짓말, 이게 범죄뿐만 아니라 정치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도저히 뭉견돼가지고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공천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3신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량 대거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이 거짓말이 정치 전반을 흔들고 있으면서 자,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이미 따돌렸고 1위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까지 그 지지율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민주당은 초유의 지금 혼란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앞으로 제3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때문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